지난 에피소드에서 클래스피케이션 이베리에이션 매트릭스, 클래스피케이션에서 컨퓨즈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ROC 커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리그레션 모델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클래스피케이션은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가설 검증, 하이파스시스 테스트예요. 사실상 이걸 이제 리그레션은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R2R입니다. RMSE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는 딱 공부했던,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들을 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그죠? 요 개념들하고 용어들만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Actual value, 실제 우리 예상한 value, Joint distribution이죠. 그 사실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ROC 커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죠? 또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좋은 모델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ositive, true positive rate sensitivity, true positive rate는 높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 저기 false positive rate는 낮고, 이렇게 해놨죠. 이런 모델이 돼야 되고, 반대로 아주 나쁜 모델도 사실상은 좋은 모델로 바로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나쁜 모델은 이 뭐예요? false positive 요 값이 높은 대신에 true positive rate 값이 낮은 거, 그러니까 번번이 틀리기만 하는 모델, 그 모델이 중립을 지키는 모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모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로우만 바꿔주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모델로 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이 왜 그렇게가 되는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 에 이베리에이션이죠. 리그레이션 이베리에이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실제 값과 yi는 실제 값이에요. y hat은 우리가 예측한 값입니다.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 간의 차이를 스퀘어 한 다음에 그것을 이 샘플의 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이걸 SSE 혹은 SSR 등등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쓰는 RMSE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 실제 값과 우리 모델이 예상한 값 간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 RMSE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모델이 훌륭하죠.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지금 샘플이 하나, 둘, 세 개, 중간에 없다고 합시다. 없고, 세 개의 샘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값은 10 가격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상한 값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샘플 수는 지금 이제 3으로만 본 겁니다. 테이블에 있는 3, 하나, 둘, 세 개, 중간에 생략되는 건 없다고 치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는 3이 되면 안 되죠. 3보다 훨씬 큰 수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RMSE입니다. 간단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error rate에서 이걸 또 수치로 약간 조작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RMSE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R2도 역시도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이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고, 이 공식은 이렇게 돼요. 1-TSS분의 RSS, 그죠? TSS는 뭔가요? 공식이 나와있죠 여기에. TSS는 Total Error입니다. Total Sum of Error, Total Sum of Squares, Total Error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RSS는 Residual Error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Residual Sum of Squares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Error입니다. 그게 RSS고, 그리고 토탈 에러는 그냥 에러예요. 평균값, 그죠? 평균값과 샘플의 샘플 평균, 샘플들의 평균값 y 언더바가 돼 있죠. 평균값과 실제 값 yi 간의 차액을 스퀘어한 거. 이것이 토탈 에러이고, 그죠? RSS는 우리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지 못하는 남아 있는 에러, 그걸 레지듀얼 에러가 되죠. 그죠? yi 마이너스 요거 y 해세 i. 혹시 여러분 기억 못하실 분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요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값들이, 요런 X와 Y 그래프가 밑에 하나 비슷한 그래프가 있네요. 요것은 리셋을 해서 이런 분포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분포가 있으면 요것의 이 값들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 평균값은 요게 평균값이 되겠죠. 평균 라인을 이렇게 표현. 요 라인이 평균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별값과 평균값 간의 차이, 그죠? 차이. 얘와 이 평균값 간의 차이. 차이. 그죠? Y값, Y 밸류죠, 전부 다. 요게 토탈 에러입니다. 토탈 에러이고 우리가 선을 하나 끈 거예요. 어떤 선? 모델이,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선이 요런 선,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제 마우스가 보이는,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이 제가 끈, 이 우리 모델이 만든 선과, 그리고 개별 값 간의 오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residual error. 혹은, residual sum of square. RSS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델이 설명하는 전체 에러에서 우리 모델이 설명하는 에러의 퍼센테이지를 표현한 것이 TSS분의 RSS이고 그것을 1에서 빼주면 이것이 R2입니다. 통계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공식이 넣을 수 있죠.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RSS 값을 구하는 공식, 구하는 거 이렇게 구했고 그리고 토탈 에러는 그냥 평균값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18.3 더하기 15.2 평균값이 19.4가 나왔네. 19.4를 평균값으로 해서 토탈 에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탈 에러분의 TSS분의 RSS 토탈 에러분의 레지듀얼 에러 하면은 1-S 0.9465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이만큼 R스퀘어 값은 크면 클수록 우리 모델이 잘 동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복습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셋과 실제 밸리데이션 셋 혹은 테스트 셋을 나누는 방식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써보긴 써볼 겁니다. 그래서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해서 LOOCV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전체 데이터 셋인데 그 중에 하나를 뺍니다. 하나를 빼서 얘를 테스트로 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요런 또 두 번째 걸 빼고 세 번째 걸 빼고 순서대로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n 타임 정확히 샘플에 있는 요 뭐라고 어버저베이션의 관찰의 값들의 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컴퓨터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소모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k 값을 두고 k는 4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네 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네 등분 나눈 다음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나가 테스트 역할하고 다른 나머지들이 트레이닝 데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모델의 퍼포먼스를 임프루브링 하는 방식 요거는 뭐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앙상블해서 부스팅과 백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뭔지도 나중에 앙상블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금 뭐 짤막하게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부분이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건 우리가 버클리 CS188 수업으로 공부했던 게 바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틱택톡이나 혹은 그 뭐였나요? 그 조그만 괴물이 쪽쪽쪽쪽 다니면서 뭘 잡아먹고 하는 거. 그게 다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사실상 알파고 같은 경우도 다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의 사실상 꽃은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reinforcement learning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supervised와 unsupervised learning 둘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쓰이는 것은 사실상 reinforcement learning을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supervised와 unsupervised는 사실상 machine learning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입니다.